남구 대명동에 살고 있는 이길희 씨가 행정복지센터로 향합니다. 집에서 갖고 나온 아이스팩을 접수대에 내려놓습니다. 아이스팩의 상태를 확인한 직원이 곧바로 2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한 장을 건넵니다. 남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아이스팩 종량제 봉투 보상 교환 사업 현장입니다. 버려지던 쓰레기에서 재활용이 되고 쓰레기 봉투로 교환해 간다는 거에서 가정적으로 이점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도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대형 배달 용기 10개 또는 소형 배달 용기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 30개를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 마신 그 컵하고 그리고 뭐 아이스팩 젤 네, 이런 거를 재활용 봉투로 바꿔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쓰고 뭐 그러면은 환경적으로도 저도 예, 더 기여하는 거 아니겠나 싶어서 예, 참여하게 됐어요. 다 쓴 건전지나 종이팩을 종량제 봉투로 보상해주는 제도는 있지만 아이스팩이나 배달 용기를 보상해주는 것은 대구에서 남구가 유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환경 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서 보상 교환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중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릴 경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처럼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생활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원 재활용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